안녕하세요. 신한류 뉴스의 정지현입니다.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한중합작 웹드라마 두근두근 스파이크입니다. 한중합작 웹드라마가 신한류 콘텐츠로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웹드라마 두근두근 스파이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근두근 스파이크는 2억 2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웹드라마계의 신화를 쓴 고품격 짝사랑에 이어 김종학 프로덕션과 소후닷컴이 두 번째로 만든 웹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뛰어난 외모와 실력으로 승승장구하던 배구 여신 세라가 하루아침에 전국 꼴찌에 고등학교 남자 배구팀 코치를 맡게 되면서 펼쳐지는 흥미진진 스포츠 로맨스로 꼴찌 배구팀의 에이스 재훈과 세라가 펼치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아슬아슬한 사랑 이야기라는데요. 송재림, 황승원, 이태환 등 라이징 스타와 청담보살, 위험한 상견례 등을 연출한 김진영 감독이 참여해 완성도 있는 작품이 탄생했다는 국내외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뜨거운 열정과 통쾌한 한방을 전하는 배구를 소재로 청춘들의 성장과 사랑을 달달하게 담아내 중국 소후닷컴 공개 후 재생수 5천만 뷰를 돌파, 한국 TV 드라마 인기 순위에 랭크되는 등 화제를 모으기도 했네요. 한편 고품격 짝사랑과 두근두근 스파이크를 연달아 흥행시킨 김종학 프로덕션은 다음 작품으로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권유리, 김영광, 이지훈, 신재하 등이 캐스팅돼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오는 7월 중국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